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빈 껍데기 대담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.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국민이 듣고자 했던 진실한 사과와 반성 어느 것 하나 담겨있지 않았다면서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. 또 윤 대통령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며 대담을 진행한 KBS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